네, 200m 여자 고등부 송수아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수아 선수는 정말 팬들도 많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 고3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매번 이제 대회를 하면은 메달권 안에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상이 깊어서 또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뛴 기록 좀 어땠어요? 최고 기록은 아니지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는 기록이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부상 없이 끝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메달권에 들어서 이렇게 은메달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오늘 뛰면서 내가 이런 포인트는 좀 잘 짚은 것 같다. 내가 오늘 경기 뛰면서 이런 점은 좀 잘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제 처음에 스타트하고 코너를 빠져나올 때 너무 완전 바깥쪽으로 라인을 못하고 빠져나오는데 오늘은 그거만큼은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고3이니까 이제 고등부에서 거의 이제 경기들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또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텐데 그렇게 선수로서의 좀 목표들 있을까요? 일단 이제 큰 전국체전이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 최고 기록 꼭 수립하고 싶고 부상 없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수아 선수는 이제 육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육상을 하면서 송수아 선수가 좀 얻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이제 그냥 제일 큰 힘이 돼주는 이제 응원도 많이 받고 그냥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팬들이. 그러면 팬분들께도 또 감사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많이 부족한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 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m 여자 고등부 송수아 선수와 함께했습니다.